잡을 거예요. 이렇게 뒤로 잡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씨름 한 판 완성. 설레. 설레 설레. 됐어요. 자,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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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오, 됐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그 산신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산신령들이 지금 여기 어딘가요?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숨어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 안에 있는 놀이터를 이렇게 잘 산책을 해보고, 놀이도 해보면서, 내 산신령은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는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뽑은 사람이 내가 산신령이 돼서 나중에 도와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고 우리 친구들은 나만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못 찾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종이? 찾았어? 못 찾네. 못 써 있어요? 못 써 있어요. 봐봐. 보여줘요. 못 써 있어요. 안 보여줘? 내가 만약 산신령을 산에 올라갈 때는 길이 좁아요. 앞에 있는 친구가 천천히 올라간다고 밀면 안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취지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는 기북이라는 단체고요. 2022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마을에서 돌봄이 필요한 특히 맞벌이 가정 부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거든요. 주중에는 현재 야간에 아이들을 5시부터 8시까지 돌봄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돌봄을 진행을 하는데, 주말에는 특별히 이렇게 야외 숲에 나와서 돌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장님 따라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교리랑. 전 제주도에서 많이 걸렸다고요. 가위요, 보재기요, 준비되셨나요? 네. 두 장 뗄 거예요, 두 장.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 선생님 이긴 사람. 오, 이긴 사람 두 장 띄워주세요. 오, 아쉬워.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깃털. 깃털이다. 새 깃털. 새 깃털. 도토리 어디 있어요, 도토리? 이렇게 많이 주워. 싸이월드 알아요, 싸이월드?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팔 수 있는데? 몰라요? 나무도 한번 보고, 이 나무와 저 나무는 어디가 다른지도 한번 친구들 스스로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한 번은 볼 수가 없지만 조금만 조용히 하면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뭐예요? 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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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도 되는 거예요? 얘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자랐는데 이 이끼는 나무처럼 이렇게 크게 자라지 않아요. 나뭇가지 만져도 돼. 하나만 뜯어요. 아저씨 이끼는 뭐예요? 아저씨도 몰라요. 아하! 뭐예요 아니? 목소리? 뭐예요? 그런데 이 빈칸에 우리가 숲에서 볼 수 있는 곤충들을 적을 건데 난 달팽이 어디다 붙일까? 여기다 붙일까? 깃털도 있는데요? 깃털로 하실 거예요, 빙고를? 몰라요, 제가. 도토리, 몇 개 주셨어요? 몰라요. 많이 줬어요? 조금 주셨어요. 여기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리가 8개래. 3개씩 하듯이. 오. 오, 나비. 두 줄에서 모두 네 줄을 완성한 살인 친구, 빙고.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우와, 잘했어요. 오.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나의 산신령이 나를 좀 도와줬다. 없었어요? 저는 누군지 말하고 싶어요. 여기 언니인데 제가 도움을 주진 못했어요. 왜 도움을 못 줬어요? 너무 재밌게 노느라 뭐 모으는 게 많아서 언니를 따라갈 없었어요. 나뭇잎을 가지고 오셨어요. 꼭꼭 찍어요. 짜잔, 누가 한번 떼볼까? 저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나뭇잎에다가 스탬프를 콕콕 찍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아니야, 스탬프를 가지고 골고루 가.
빨간색 어디지? 사라지겠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아까 전에 저기 길에서 주웠어요. 뭐 할 거예요 이거? 아, 이걸로 나무한테 선물이 줄 거예요. 누구한테 줄까? 이 친구한테 줄까? 이거 걸을 수 있는 친구한테. 내 친구가 되었어.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우와, 이쁘게 그렸네. 이야. 오늘 즐거웠어요? 네. 뭐가 재밌었어요? 관찰하는 거. 이 친구는 오늘 뭐가 재밌었어요? 가방 그리는 거. 가방 그리는 거요? 네. 또 오고 싶어요? 네.